여기는 정선에서 북동으로 들어가는 문칫제예요. 일명 스프링고개라고 하는 문칫제인데요. 여기에 여기 전망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. 기존에 이제 전망대가 조금 얘보다는 낮았죠. 낮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만들었네요. 제가 이 문칫제 전망대를 올라가 볼게요. 저는 저기 아래쪽에 저렇게 뭔가를 이렇게 다 막는 줄 알았더니 아래쪽은 막지를 않았네요. 막지를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어요. 아주 멋지게 작업이 돼 있네요. 그러면 제가 올라가 볼게요. 아직 작업 중인가 봐요. 작업 중이구나. 다 완성이 된게 아니고 작업 중이에요. 여기서 올라가면 아주 멋지게 여기가 되어 있겠죠.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거의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.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요. 와, 이렇게 좀 하늘 위에 이렇게 쑥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스프링 고개 이 꼬부랑길이 보이죠? 이 꼬부랑길에서 저기 넓은 시야로 이 스프링 고개를 내려다 볼 수가 있네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에 얘가 얘네들이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여기에 장승이 있는데 이 장승이 이 전망대에 가려졌어요. 이렇게 가려져서 참 애매하네요. 여기도 이렇게 장승이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장승이 있는데 이 조금 애매하죠.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. 얘네들을 좀 어디로 이렇게 옮기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. 전망대는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지셨습니다. 만들어지고 있네요.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요. 여름에 여기 와서 밤에 여름밤에 여기서 아주 라면 끓여 먹기 딱 좋네요. 여기 앉아가지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라면 끓여 먹기 아주 딱 좋은데요. 여기서 라면 끓여 드실 분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여기 여름밤에 여기 와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삼겹살도 괜찮을까요? 삼겹살도 괜찮겠고 라면도 괜찮고 예,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시원해요. 너무 시원하고 바람이 지금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어요.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요? 아직 작업은 마무리가 된것 같지 않아요. 지금 작업 중에 다녀왔고요. 바람이, 바람 소리가 너무 좋아요. 바람 소리 다 들리시죠? 시원해요. 시원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이쪽을 막았네.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하다. 멋져요. 이야, 너무 멋있는데요? 예. 미미소리도 너무 좋고요. 아주 시원해요. 시원하게 주말 보내시고요. 주말에 여기 놀러 오실 때 연락하시고 오시면 여기서 저희 집에서 아니면 여기 올라와서 맛있는 거 함께 먹자고요. 여러분, 토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세요. 여기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